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다양한 생활 속 경제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수요일의 코너 알아두면 돈이 되는 금융픽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대응단의 김정훈 팀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앞서 이 프로그램 오프닝에서도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요즘 아마 이 최근에 일어났던 좀 끔찍한 살해 사건 때문에 이 보험 사기에 네.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셨을 것 같아요. 이 네, 많은 그렇습니다. 청취자들이 네, 보험 사기라고 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하는 걸로 알고 계실 텐데 금융감독원에서도 이 보험사기 관련 조사 업무를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예, 중요한 업무 세 가지 정도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첫째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일반 국민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제보 등을 근거로 저희가 직접 보험사기 조사를 해서 증거 자료를 분석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험 사기 조사는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은 물론이고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공영보험기관과도 꾸준히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금감원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금융감독원이 의사회랑 MOU 체결했다는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의료계도 보험사기에 관심이 많은가요? 예, 아마 지난달 경남의사회와의 MOU 체결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의료계도 보험사기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료를 보는 대다수 의사들까지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 보니 보험사기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네. 이번 경남의사회 MOU권은 저희 금감독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보험업계도 함께 참여했는데요. 경남의사회가 지역 내 불법 사무장 병원이라든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병원을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면 저희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공단, 보험회사가 함께 조사에 착수하고 경남의사회는 유죄 입증이 필요한 의료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계가 보험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금감원이랑 MOU를 체결할 정도면 이 의료계 쪽에서도 보험사기가 꽤 빈발하고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은데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작년 한 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9천억 원이 넘는 수준인데 매년 이 수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9천억 원이요? 적발된 금액이 이 정도면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드러난 금액이 이 정도라는 건 실제로 보험사기가 일어난 규모는 이것보다 훨씬 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보험사기 규모와 관련해서 재작년에 보험연구원과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요. 예.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보험사기 규모는 약 7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 사기로 7조 원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의 이제 보험금이 이제 새어 나간다는 건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그러니까 정말 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고객들한테 안 가고 사기범한테 가게 된다면 결국은 이게 이제 보험사 입장에선 손실이 나는 거니까 일반 보험 가입자들이 어떤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된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보험사기범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일반 소비자들이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면 결국 보험회사의 손실이 누적되고 보험회사는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험사기 딱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회사만 손해보는 일이 아닐까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보험료를 그냥 정직하게 꼬박꼬박 매달 내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한테도 이 손해가 전가될 수 있는 구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강력범죄 관련된 사안을 워낙 뉴스에서 많이 접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보험사기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아마도 나이롱 환자라는 말은 다들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이미 완치가 되었는데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거나 통원치료를 과도하게 자주 하는 환자가 대표적이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는
병원이나 의료 브로커들이 주도적으로 환자를 모집해서 실제로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성형 수술, 피부 마사지, 시력 교정 목적의 백내장 수술 같은 것을 해주고는 보험 처리가 가능한 치료를 한 것으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서 이런 허위 영수증을 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나 의료 브로커들이 환자한테 먼저 그런 제안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쪽에서 왜 그런 제안을 환자들한테 먼저 하는 건가요?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비싼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좋고요.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도 보험 처리가 안 되는 비싼 치료 항목을 보험금을 받아 비교적 저렴하게 받을 수 있으니 이런 제안을 쉽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브로커의 경우는 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게 되면 환자나 병원으로부터 보험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기 때문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말씀해 주신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저 같은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그런 제안을 해주면 쉽게 수락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고 뭐 이런 거 치료 받으면 보험금 많이 받으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선뜻 받아들일 것 같은데 이런 제안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이런 제안을 받으신다면 일단 보험 사기를 의심하시고 저희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병원에서 보험금으로 싸게 성형수술을 받게 해주겠다. 탈모치료나 피부 미용시술을 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으면 아마 다들 솔깃하실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네. 이것은 보험사기일 수도 있고 이런 제안을 덥석수락하시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사기의 공범이 되어서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보험사기를 제보하시면 신고 포상금도 최대 10억 원까지 지급되니 보험사기 의심 제안을 받으시면 신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점. 예. 이런 제안을 병원에서 제안한다고 해서 덜컥 받아들이시면 또 보험사기죄에 연루될 수도 있다는 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의 김정훈 팀장이었습니다.